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심경제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정상 박사님이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상 박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기자증을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이제 기자증을 KBS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고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과정에 이제 이런 자격, 이게 정식 KBS에서 받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고요. 그래서 좀 감개무량하고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신뢰성 있는 그 공영기관에서 받아서 좀 더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더라도.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게 네.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라는 게 좀 제가 이제 생소한 네. 어떤 명칭인데 네. 이게 어떤 뜻이고 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예, 이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는 주로 이제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향상시켜드리고 또 그분들 많이 홍보를 하는 거죠. SNS라든가 또는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데를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향상시키고 꼭 소상공인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제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서로 이제 홍보도 하고 아주 이제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 박사님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유튜브 채널에다가 어떤 그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소상공인들이나 또 관심 있는 어떤 그 일을 하는 그런 분들 이제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그 좋은 내용을 또 홍보해 드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군요. 장 박사님이 또 이제 박사 포함 10개 학위를 취득하시고도 새로 이제 타로 전문 심리 상담사나 뭐 사주 명리학 뭐 상담사 그다음에 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땄고 한자 1급도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시는 어떤 그 열정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이 물이라는 게 한 곳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자체도 그렇게 뭐 뛰어난 머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화석화된 머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를 그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체인지 영어로 change 체인지가 변화라는 뜻인데 이 체인지에서 지자를 하나 빼면 chance가 됩니다. 그래서 change가 되죠. 지를 씌워 갖고 그렇죠. chance가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하지 않고 어떤 나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오기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불 벌리고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뭐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저의 삶의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뭐 정말 네, 항상 제가 그 우리 동생 장 박사님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열정은 진짜 엄청난 열정으로 아마 정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 귀감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로서 앞으로 계획과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목표한 바가 있으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KBS 크리에이터가 이제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그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좀 원하고요. 이제 그들과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저를 발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무슨 그 큰 이익을 얻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눔의 사회 이런 것을 위해서 나눔의 선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좀 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뷰에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그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심연계TV였습니다. 네. 예, 여러분 이상, 감사합니다. 네, KBS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장웅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